연예인 봉사단 포이보스가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동두천시를 찾았습니다. 봉사단 포이보스는 2007년에 결성돼서 지속적으로 자선 골프대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또 소외계층에게 연탄이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. 여기는 참 좋은 데예요. 맞아요. 이거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걸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길이 멀면 던지는 것도 해요. 몇 천 장 해도 몇 장 안 깨져요. 연탄 봉사를 워낙 자주 해서인지 착착착 연탄 배달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요. 이 연탄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입니다. 참 저희들이 지금 한 지가 오래됐어요.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 가리지 않고 저희의 손길이 필요하신 곳은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. 네. 동두천 이곳에 또 저희의 사랑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것 같아서 네. 이번에는 이리 와서 사랑을 듬뿍 사랑을 배달하고 네, 사랑을 지금 배달하고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나 내 마음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. 진짜 고맙고 어떻게 뭐라 드릴 수가 없죠. 너무 고마웠어. 이날은 포이보스 연예인 봉사단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부림텍, 연탄은행, 그리고 동두천시 체육회가 연탄 배달 봉사에 함께 참여해서 더욱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또 마음 한구석이 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더욱 오늘 봉사가 더 뜻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이 연탄들은 그냥 연탄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불씨를 태우는 연탄이네요. 봉사단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겨울은 더욱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.